서울에서 아니고 아니 지금 택배를 보내러 가야 되는데 지금 그 뭐하고 지금 무작거리고 있어. 거야. 이거 불 뗀다 거야. 아 참내 오늘 할 일 있다니까. 예, 이 다 뗐습니다 불을. 네, 얼른 이제 움직입시다. 예. 물에 한 바퀴 쓰면 됐든 넘겠습니다. 양치질을 좀 하려고요. 아, 치수로 안 떠내려갔어요, 비 오는 동안에. 예. 이거 주겸 소겸입니다. 저 양치하는요. 많이 왔네. 뭡니까 택배야? 택배 신 선생 오늘 뭐 했는데 힘들다고 낮잠 잤어요? 아 피로가 누적돼 가지고요. 피로가? 예. 아 이거 무리하면 안 되겠더라고요. 맞아요. 예. 내가 내 대학교 때 내 후배인데. 예. 나보고 전화 주소를 묻더라고. 그러더니 뭐야? 와 이거 아우 이거 우리 저기 아우 이거 아유 되게 옛날 진짜 좋아했는데 비싸가고 못 사고 갔는데 이거 보내줬네. 잘 먹겠습니다. 잘 먹겠습니다. 잘 먹겠습니다. 윤담스님 어쩌지 너무 고마워서 콩햄이랑 토마토 보내주신 윤담스님 감사합니다. 이제 이거 엉겅퀴를 이제 다 쪄가지고요. 항토방에서 이제 마지막 말리는 과정입니다. 이제 완성됐습니다. 이제 요거는 그 뭐 일하라 하니까 혼자서 뭐 낭만적이고 있어요? 예. 이제 이래야 저 차 마시고요. 차 마시고 이래요? 예. 단디가 빨리 와서 하라고. 아이. 이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. 할 거예요, 일을? 예. 할 거냐고.
해야죠, 스님. 제가 안 하면 안 되죠. 제가 안 하면 누가 해요? 일할 사람이 없는데. 일할 사람이 없는 줄 알면서 일하도록 그렇게 혼자서 농띠 피우면서 그러고 있어요? 네. 아직 잘 말랐습니다, 이렇게. 알았어요. 네. 여기가 개구창이라서요. 아, 개구에 굉장히 물이 많아가지고 좋아요. 대구를 보세요. 아이고, 좋죠? 선생님. 시골에는 이거 다 말려서 지붕에 예? 말려가지고 팔던데. 그죠? 예. 이거는 이게 간장에다가 간장을 소스만 넣어서 해도 좋고요. 두 개 다 먹을 때. 스님 때문에 이걸 좀 이게 접자 갖고 먹으려고요. 실제로. 향기가 막 나네요. 요거까지만 할 거예요. 조금은 데쳐가지고요. 일단 간장에다 넣을 거고요. 그렇죠. 아이고, 튼실하다. 예. 여기에 돌미나리가 있어요. 네. 한번 보세요. 돌미나리도 여기잖아요. 아, 좋네. 네. 몸이 안 좋으면 몸이 좀 냉해져서 그래요. 체질이 좀 바뀌어야 돼요. 내가 원래는 열체질인 사람인데 열이 많아서 어릴 때는 네. 세면바닥에 잤는데 네. 이게 아마 접자할 때는 이게 좀 많이 들어갈 거예요. 오늘 한번 짜보자 그러더라고요. 지금 바로 생으로 짜는 거? 예, 예. 씻어가지고 바로 짜. 돈나물도 좀 캐야겠어요. 이야, 네. 이것도 약되겠다. 이게 공양대가 됐는데 이 사람들이 뭐하고 있는 거야. 신선생! 예, 다요. 공양하러 오라니까! 다요. 이 사람 말이야! 때가 되면 와야지! 다른 운동이 필요 없어. 아유, 저걸 또 머리를 들고 가서 씻으러 가셨구나. 네. 저 대체면 되는 건데, 아. 지나치게 철결한 게 지금 나한테 단점이라 했죠? 선결하게 안 하면 오염으로 뒤섞여요. 아, 이 사람 진짜 말 안 듣네. 적당히 대충 널어놓고 와요. 알았어요. 밥 먹게. 식사. 과일, 죽. 신선생. 네. 어떻게 된 일이에요? 이제 다 했습니다. 세상에, 이건 밤새 한 거예요? 예. 안 힘들어? 괜찮습니다. 지금 새벽이 지금 몇 시인데요? 예. 아니, 무슨 마음으로 밤새 잠도 안 자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?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요. 네, 얼른 좀 쉬어요. 예, 로마 해놓고 이제 쉴게요. 신선생, 예. 이제 여기 왜 왔어요? 아, 내일부터 이제 단식에 들어가는데 몸무게를 한번 체크해 보려고요. 진짜요? 예. 어때요, 몸 상태가? 아, 건강합니다. 아, 그래요? 드셔도 좋고요. 이번 단식은 며칠 단식이죠? 7일 단식. 네, 갑시다. 예. 선생 57.7kg네요. 그동안에 많이 드신 거예요? 그렇게 많이는 안 쪘네. 2, 3kg. 예, 이제 단식하면 또 폭 빠질 건데요. 예, 맞아요.
예. 48kg 좀 적죠? 예. 말진 거 있잖아. 예. 이거 아카시아 꽃이거든요. 예. 이거 좋죠. 예. 이거 사라다에다가 하고 이 뽕잎. 예. 박아 땄어요. 오늘 이제 저녁 때 먹을 거 있잖아요. 간단하게. 예. 저희 생. 아니고. 예. 엄청나게 좋아요. 가요. 예. 냄새 좋네요. 향기롭네요. 지금 5월달에 아카시아 꽃이 피는 시기라 가지고요. 네. 아주 달콤하고요. 맛있어요. 이 안에 꿀이 들어 있어 가지고요. 벌이 좋아하지요. 벌통이 많던데? 예. 요 앞에 이렇게 벌통들이 있거든요. 아 그래요? 벌이 먹는 양식이지요. 우리도 우리 양식도 되죠? 예. 가요. 좋아, 우리 양식 어딘가 좋죠? 예. 아카시아 꽃 봤어? 아, 못 봤어요. 너무. 한번 먹어봐요, 한번 먹어봐. 하나 따 갖고요. 맛있죠? 네. 아카시아 맛있어요. 꿀이 원래 달콤하잖아요, 달고. 선물이. 난 드릴 게 없어서 오늘 올 때. 아카시아 가지고 왔어요. 네, 맛있네요. 이거 원래 먹는 겁니까? 예. 원래 먹어요. 튀김도 해 먹고요. 그 밀가루 묻혀가지고 먹으면 얼마나 맛있는데요, 아카시아가. 아카시아 꽃 한번 드릴게요. 우리 어릴 때. 드셔보세요, 한번. 그 냄새 난다, 아카시아. 이거 원래 튀겨 먹는 거예요. 튀겨서 많이 먹어요. 어, 반찬도 해 먹고. 어디서 제대하고 싶을까? 너무 맛있네. 먹는 것보다 향이 너무 좋다. 그죠? 지금 막 꿀벌들이 좋아하잖아요, 아카시아 따먹는다고. 네. 좀 있으면 날이 어두워져요. 예. 얼른 부지런히 해요. 예. 에이, 어느 천년에 하려고요. 예. 아, 신선해. 예.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날이 어두워져요, 그 꽃. 알았어요. 어? 날이 어두워진단 말이야, 날이. 어느 천년이 할래요? 아니,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. 그 사람이 뭐니, 어느 천년이 할려고 지금 말이야. 어? 아, 지금 벌려? 아, 사람이 열심히 하고 있지. 이 사람이 말이야, 그만 어두워진단 말이야. 부지런히 해요. 예, 그럴게요. 천년 말이야. 아이, 비가, 아이. 나왔어요.